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좀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테크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거는 뭐 링크를 클릭해서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쓰시는 인터넷 은행 앱들이 좀 그런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토스뱅크나 에? 토스뱅크의 경우에 좀 만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포인트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송금을 해서 또 추가로 포인트를 받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걷는 분들은 뭐 캐시워크나 아니면 이제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손목닥터라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이제 그 포인트를 받아서 또 이제 모아서 현금처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손목닥터. 자, 그럼 어디부터 알려주실 겁니까? 우선 네이버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페이 포인트라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쓸 수 있고 네이버 페이 가맹점에서 네. 현금처 교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 포인트인데요. 보통 적립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광고 링크 클릭해서 돈을 조금씩 소액을 모으는 건데 온라인 폐지 줍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 온라인 폐지 줍기? 어떻게 주면 돼요? 주로 많이 하는 방식이 특정 커뮤니티에 가서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광고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네. 클릭하는 순간에 돈이 뭐 해서 10원이나 20원 이렇게 적립되는 방식인 겁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을 알려준다고 치면 클리앙이라는 IT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클리앙. 네. 예, 그 클리앙 가시면은 보통 로그인을 안 하더라도 돼요. 그래서 뭐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네. 지금 클리앙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네. 그 알뜰 구매란이라고 있어요. 알뜰 구매. 예, 알뜰 구매란을 눌러보시면 뭐 앱테크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할인하는 이런 링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네이버 라고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링크를 누르면은 이제 뭐 12원 적립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방식인데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 건데 네네. 원래 되면은 이제 이게 나이키 광고입니다만 나이키 사이트 넘어가면서 이걸 보는 조건으로 이제 12원씩 주는 조건입니다. 아, 12원씩? 네네. 그러면 이거 뭐 하루에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보통 하루에 한 네다섯 건씩 올라오거든요. 네다섯 건? 그러니까 그 올라온 링크를 잡아도 한 50원 정도 될 거예요. 50원. 50원 정도인데 이것만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네이버 멤버십이라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네이버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은 혜택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시면은 네? 결제 금액의 5%까지 적립을 해줘요. 구입한 금액에서 한 5% 정도 적립해주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제가 지금 적립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이버 멤버십이 월 4,900원인가 그렇죠? 네, 4,900원인데 보통 그 한 달 적립하는 거 따지면 상대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몇만 원씩 네. 물건 좀 사고 이러면 이 페이 보시면 제가 지금 만 원 정도 모았거든요. 제가 1월에 적립한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한 2만 원 정도 모았거든요. 오. 기본이 이제 498원이고 네? 멤버십으로 600원 모았고 물건 사가지고 이제 쭉쭉 모은 것들 있죠. 네. 또 이벤트나 기타에서 11,000원 정도 모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적립 매일매일 클릭한 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뭐 16원, 16원, 212원. 이건 이제 뭐냐면은, 편의점에서 네이버페이 결제하시면은, 포인트를 두 배나 네 배로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편의점에서? 네네.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네네. 보통 CU나 GS25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설명드린 애플워치나 아니면 네이버페이 앱에서, 네. QR로 결제하시면은, 네. 그 기본 포인트 플러스 네 배에서 두 배까지 적립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212원이, 결제한 거에서 이제 두 배 결제된 그 뻥튀기 돼서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 뽑기 혜택이라고 네. 플러스 212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어차피 편의점은 자주 가시니까 그렇죠. 네이버 페이 앱에다가 본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등록해서 결제하셔도 그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네이버 페이를 쓰게 되면서 뭐 애플페이가 안 들어도 굳이 아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서 하긴 뭐 어차피 애플 기기에서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면 그래서 보통 권해드리는 게 네이버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네이버 페이를 같이 쓰시면은 그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멤버십이 월 4,900원이요? 네. 네. 네이버 페이 적립도 있지만은 부가적인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악 재생 같은 것도 물어줄 수 있고 또 국내 그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도 기본용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바이박스가 40기가인가 80기가까지 주고요. 그래서 저는 웹하드 해지했습니다. 아, 괜찮다. 네. 보통 이제 가족 행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가족 행사.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돌잔치 뭐. 뭐 그런 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데 가고 싶다. 뭐 호텔 뷔페 가고 싶다. 그럴 때 네이버 예약하시면 정말 좋아요. 네이버 예약하시면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가요. 할인 들어가는데 네이버 페이 결제하면 또 적립을 해줘요. 이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이제 그 은행 앱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토스를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는데 토스로 들어가면은 네. 이거 혜택에 보시면 이제 만보기 기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걸음수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1000걸음 걸으면 이제 10원. 이제 지금 시험 받아볼게 좀 안 했는데 이게 주기도 하고 네. 5000걸음 만보걸음 돼서 돈을 주게 됐는데 이거 말고도 아니 주변에 가시면은 또 지역 가면 이제 특정 포인트에 가면은 아마 20원인가 그 정도 줄 거예요. 20원, 뭐 50원. 네, 그래서 편의점 가면. 네, 그러니까 뭐그 지도에서 포인트를 찍고 그 GPS 기능에서 가면은 그 인식해서 이제 도착하면은 그 돈을 주는 식인데 어차피 산책 나가시는 겸 운동 삼아서 다닌다고 하면은 토스뱅크 회원들끼리 네. 송금을 하면은 이제 그 포인트를 1000원씩 주더라고요. 1000원이나 줘요? 네, 그래서 토스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토스 주식에 또 가입을 하시면은. 네. 이게 그 기간 제한이긴 한데 네. 특정 기간이 되면 퀴즈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면은 네. 회 주식을 조금씩 줍니다. 아, 퀴즈를 맞추면?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그 경우도 저기 미국 주식 뭐 0.1주 주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 퀴즈만 해서 한 4,300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해요. 뭐 나이키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웰트도 있고 그럼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많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받아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퀴즈 맞추고 받는 방식으로 하셔도 소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체크카드 쓰시면은 캐시백을 주거든요. 업종이 다양해요. 뭐 택시를 타도 주고 네? 편의점 운영도 주고 네? 그렇게 해서 100원에서 한 2, 300원씩 주는 게 꽤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체크카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들어서 하시면 꽤 유용합니다. 그래서 티끌모어 태산이란 말이 실감이 나죠. 또 이제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손목 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서울시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네. 가입을 해서 등록을 신청하시면은 네. 스마트 밴드나 아니면 스마트 워치를 줍니다. 아, 뭐 사이트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onels.co 그러니까 서울.go.kr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2차네요, 벌써. 그렇고. 네, 인기 많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렇게 손목 닥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네. 하시면은 네.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여기 등록하시게 되면은 네. 스마트 워치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뭐 2차가 끝나면 반납인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가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순서 나와 있고요. 가입해서 이제 하시게 되면은 승인이 나요. 승인이 나면은 이제 스마트 밴드나 이제 앱을 이제 언제 받아라고 날짜가 문자 옵니다. 문자 오면은 낮에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하시면은 밴드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인센티브 포인트를 줘요. 이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이제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유선아님은 이거 스마트워치 따로 받진 않으시고 그냥 앱만 설치하신 거예요? 기존 스마트워치 있는 사람은 기존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앱을 설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점이 이제 이게 기존의 갤럭시 워치라던가 애플워치도 쓸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한지 한 이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 됐는데 운동 동기도 부여되고 좋더라고요. 네. 이제 손목 닥터라고 있어요. 네. 이걸 지금 연동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오늘 걸음 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포인트 적립이 지금까지 한 포인트 나와요. 그래서 저금을 하시면은 이게 적립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 이 피드로 가시면은 이 건강 지식들이 나와요. 이거 지식을 네. 보고도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애플 건강 데이터랑 연동이 돼요. 연동이 돼서 설정 가보면은 이제 애플 건강 있죠? 여기서 연동이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워치 쓰시면은 뭐 걸음수나 운동했거나 수면 시간이라던가 연동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아, 뭐 이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틈틈이. 그러니까 이거 오베이라는 앱인데요. 오베이라는 앱은요. 이제 그 설문조사를 간단히 하면은 머니를 줘요. 그 머니를 적립해서 인출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띄워놨는데 한 3,600원 모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긴 거에서 돈을 더 많이 줍니다. 해봐야 한 2, 3분 이내의 것들이라서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보통 아마 50원에서 100원 정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시간 날 때는 띄워하면 부담 없죠. 그래서 이 오베이 앱은 그 설문 들어온 걸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오늘도 역시 유익한 말씀 도와주신 우리 유사마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